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지난주에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배부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받아봤을 텐데요. 국어 B형과 영어는 만점자 비율이 4%를 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능까지 13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감 잃지 말고 좀 냉정한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도 잘 보충해서 수능까지 차근차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그리고 또 수시 준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눈꽃을 새 없이 바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 제임스 본드시죠.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6월 모의평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고 실망한 친구들이 계획을 많이 이제 변경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계획을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현재 자기가 갖춰왔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현재 계획 하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입시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세요. 꿈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는 학생들의 꿈쌤이십니다. 경복여자고등학교 류성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으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만남의 시작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모의평가 이후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 위해서 진학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신청하실 분들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탄소 소재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현재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의 논술 준비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준비하면 연세대 논술 가능할까요? 또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수시 원서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탄소 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마 6월 성적표를 학생이 받았을 네. 텐데 뭐라고 네. 하던가요? 아,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등급이 잘 안 나와서 좀 섭섭해하긴 했는데 별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학생이라 네. 그냥 지금은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연하게 잘 해나가고 네. 있군요. 네. 네. 자, 오늘 윤태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예. 예, 그 따님이 진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네.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예. 잘 들어주세요. 예.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감 활동에 대해서 우선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 2학년 때까지의 교과 평균 등급은 국어는 3등급, 수학은 1.9, 영어는 1.22, 과학은 1.96으로 평균 1.99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에서 3,
2, 3으로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고요. 수학은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것들이 2학년 때는 3등급, 2등급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학년 1학기 때 2등급에서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A 2등급, 수학 B 2등급, 영어 1등급, 물리 1 2등급, 화학 1 1등급으로 평균 1.63등급입니다. 4월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와 수학은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수학도, 영어도 1등급을 유지했고, 화학도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물리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교과를 살펴보겠는데요.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환경 미화부장이라든지, 뭐, 비드연구 동아리, 뭐, 2학년 때도 동아리라든지,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동아리 활동들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도서관 도서 도움이라든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배달 봉사 등을 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1학년 때는 교과 수상, 뭐,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 수상 등이 있고요. 2학년 때는 교과 과학경시대 수상과 자기소개서 쓰기 등의 수상이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논술 전형을, 2지망으로는요,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융합형 인재 전형을, 3지망으로는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 먼저 살펴보면요. 교과 성적이 1.99등급이라면 아주 뭐 나쁜 성적도 아니고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학생부 뭐 교과 전형에 쓰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럴 때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종합 전형에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 될 수가 있는 교과 성적입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 성적이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나쁘지 않은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네. 그 따님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요즘에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요. 예. 그동안 1, 2, 3학년 중에 제일 잘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변화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래서 3학 1학기 지금 준비 잘 되고 있고 성적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잘 받아둔다라면은 뭐 수시에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뭐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한데 3, 4, 6월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성적을 보여줬고요. 이제 6월에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3월에서 4월, 6월로 가면서 조금 하락세를 보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수학 경우에도 2등급이긴 했지만 되게 좀 아깝게 점수 차이를 보면 사실은 아까운 성적이에요. 아쉬운 성적을 보였고요. 국어와 과탐이 문제인데요. 과탐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성되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고 국어가 문제가 조금 될 수는 있지만 국어도 마찬가지로요. 국어는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정시로 만약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성적이 하락한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분명히 그 희망 대학의 정시에서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성적 범위 내에서 약간 좀 부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학생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재력이 있는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학생이 교과 성적 뭐 이제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뭐 수상에서도 다양한 수상이 있어요. 뭐 과학경시대, 수학경시대, 글쓰기라든지 독서 관련된 수상들이 있고요. 독서량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담임선생님들이 써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의 우수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표현해 주시고 있고요. 이런 면이 참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보면요. 이렇게 눈에 띄는 활동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교과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을 보더라도요. 그 부분에서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표현
표현이 좀 부족한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기 위한 자료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나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게요. 학생이 진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학생 구성에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이 활동도 좋고 저 활동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과정들을 잘 어필할 수 있다라면 좋은 비교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이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막으로 연세대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연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잘 넘겼고요. 수학 논술 기본적인 준비도 돼 있어요. 두 번째도 잘 넘겼어요. 수학과 과학 논술 실전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넘지 못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70m 지점에서 멈춰섰네요. 네, 현재까지 우리 학생이 준비한 사항을 70m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이 70m는 그 합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한 정도를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부터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연세대 논술 일반 전형 논술인데요. 70m를 주는 이유로 첫 번째는 아까도 보셨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 4, 6월에서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이 기본적인 과목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필수에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통해서 기본이 준비가 됐구나.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작년부터 그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능 성적이 이 정도 나온다라면 논술도 이 정도는 기본은 가지고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춘 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세대는 이제 과학 논술이 2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수능에서 물리 1, 화학 1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물리 2와 화학 2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보게 되겠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한 또 수능에서의 성적은 분명히 괜찮고 그것들이 논술로 이어지고 기본을 갖출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실전 논술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 70m 정도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논술 실전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정시 전형, 수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 세 번째로는요, 학생부 종합 및 특기자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네. 수능에 강점이 있어서 역시 1순위 정시 전형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꼽아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학생부 더 교과도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비교과에서 잘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학생의 강점은 수능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능에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월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6월 성적을 받고 나서 조금 내가 수시에서 좀 써봐야 되겠다. 논술이 준비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 전형을 써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수능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전반적인 입시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위한 꾸준히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시 전형을 첫 번째로 추천을 했고요. 분명히 수학, 영어 경쟁력 있고 국어 과탐은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한 다음에 정시에서 가능성을 가질 것 같고요. 2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요. 정시를 제외한다라면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생각을 해볼 때 그거는 논술 전형의 가장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학의 강점이 있어서 논술의 기본을 갖출 수 있는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 단 과학 논술이 문제가 되는데 과학 논술이 문제가 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한양대와 같이 수학만 보는 논술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같이 대비가 가능할 테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이제 과학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성균관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균관대는 어차피 물리, 화학, 생명과학 1, 2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물리원, 화학원을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연세대, 고려대 2가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이런 볼 경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순위로 추천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인데요. 사실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또 이 학생의 성적권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안 쓰기도 사실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좋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챙겨놓고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야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과학고 그 조기 졸업 수 제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특기자 전형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수능 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연세대 일반 전형입니다.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2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생부 30, 그 중에는 교과 20에 비교과가 10이 들어가고요. 논술이 70%가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합 7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가게 됩니다. 수학 B와 과탐 등급합은 4 이내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전년도 24.75: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뭐 특징을 살펴보면요. 비교과에서 무단결석 3일 이하, 봉사활동 시간 20시간 있으면 만점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 대부분이 만점일 가능성이 보이고요. 교과 성적도 보면요. 지난해 이제 5등급 대학생까지도 합격한 경우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교과 성적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이 영향을 주는 건데요. 논술은 150분간 진행이 되고요. 수학, 과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학은 범위가 자연계 수학 B에 해당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과학 과목의 1, 2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전 가능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 제일 먼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능력, 수학, 과학,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기본적인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전 논술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한다라면 분명히 좀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점이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준비하면 연세대 논술도 가능할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좀 저희가 살펴봤지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뭐 11월까지 준비하면 안 되시고요. 9월까지 준비하셔서 10월 3일에 연세대 논술을 치러야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처럼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에 이제 응시를 해야 되겠고 학생의 성적,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기본적인 준비 과정들은 수능 준비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수학은 뭐 같이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없이 수능 준비와 같이 갔으면 좋겠고 과학 논술이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학이 과학 논술이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성대는 문제가 좀 덜 된다고 했죠. 물리원, 화학원 선택해서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연세대와 고려대는 물화생지 중 두 개에서 이제 1, 2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원칙을 연세대, 고려대 등 뭐 다 지켜가고 있는 경향으로 봤을 때는요. 기본적인 준비 과정은 교과서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중에 2 과목을 올해 3학년 때 수업을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본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다음에는요. 기출문제, 모의문제를 통해서 대학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나간다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소에서 이렇게 좀 확인한 거로는 학생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너무 이제 논술 준비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라면요, 그 시간을 오히려 수능 준비, 수능이 쉬워질 때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더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능에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 차이가 좀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지도 고민된다고 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는요, 눈으로 확연히 들어오는 게 교과 성적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몇 등급이니까 난 어디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써야 되겠습니다.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거기에서 감안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를 설정을 하고 뭐 만정서부터 해가지고 상향 지원까지 어느 범위를 볼지를 두고 써야 되겠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니까 아까도 뭐 계속 언급 드리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식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추천드리는 전형은요, 뭐 저는 논술 전형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논술 전형 중에서도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요, 다음의 대학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인데요, 다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이고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수학과 과학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서강대와 한양대는 수학 논술만 치러집니다. 학생부 또는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논술이 변별에 아주 최우선이 되고요. 논술 고사일이 다른데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겹치는 날입니다. 네, 시간대를 고려해 보면은 뭐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양대 빼놓고는 다 적용을 하니까 물론 이 학생은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정도 대학에 지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출 문제, 모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논술 문제 같은 경우 또는 뭐 면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대학별 고사 문제들은 올해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그 파일 제목 형태로 해가지고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출제 범위, 출제 의도, 채점 기준, 모범 답안 등 논술 전형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실려 있으니까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네. 조금 안심이 된다 그러나요? 걱정 좀 더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다시 한번 네. 학생과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탄소 소재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및 특기자 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 과탐2를 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추천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수학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서강대와 한양대를 추천해드립니다.